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파비입니다. 파비. 매운 5단계 떡볶이가 있다 해서 그걸 시켰는데 그것만 시킨 게 아니고 거의 맛있는 게 많아서 더 쉽죠. 다 먹으면 되지. 맞죠? 자, 일단 한번 봉지에서 음식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일단 수저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떡볶이. 크림 파스타 떡볶이야, 봐봐. 또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골패.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은데? 끝없이 나오는데? 진짜 많다. 안녕하세요, 파비입니다. 떡볶이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5단계 떡볶이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5단계 떡볶이입니다. 자, 일단 이게 0단계라고 불리우는 그냥 일반 떡볶이. 하나도 안 매워. 그리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이거 완전 맵다고 정말 난리가 났던데 1단계부터 한번 가봅시다. 아, 떡볶이의 핵심은 뭐다? 떡 아니겠습니까?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듬뿍듬뿍. 이거는 순한 매운맛인 것 같아요. 어, 잠시만. 입 안에 있는 떡볶이를 다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약간 매운맛이 올라와요. 자, 2단계 메추리알부터 가봅시다. 맛있어. 파파비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큼 매운 거는 매운 축에 속할 수가 없지. 아직 매운 음식에 적합한 바로 이 콜피스 아직 먹을 시간이 아니네. 확실히 소스가 좀 더 이제 매운맛이 강해지는 느낌인데 뭐 먹어봅시다. 일단 오뎅부터 가볼게요. 매워졌다. 매워졌다. 먹을만하세요. 맛있어. 순대도 하나 찍어먹고 튀김도 하나 찍어서. 매워서 음료수 마시는 게 아니고 목이 막혀서 음료수 먹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매운데? 허팝이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매웠던 떡볶이는 바로 그 전설의 엽떡 제일 맛으로 해주세요. 그 엽기 떡볶이죠? 여기 엽떡 하나 갖다 주세요. 네,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매운맛이죠? 아, 매운맛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당연히 제일 맵게 부탁드립니다. 주문할 때 제일 매운맛 신청을 한 그 엽떡이 지금까지 허팝 인생 32년 인생사에서 제일 매운맛이었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4단계. 과연 이것이 엽떡 매운맛을 뛰어넘으실지 없을지. 자, 일단 그럼 소스를 섞어서. 약간 소스가 갭사이신 느낌인데 붉은 갭사이신. 자, 그러면 이제 떡볶이를 먹어봅시다. 소스를 듬뿍 찍어서. 색깔부터가 남다르거든요. 약간 무섭다.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그렇게 안 매워요. 근데 끝맛에서 약간 매운 소스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씩 매운맛이 올라오는데 좀 더 먹어봅시다. 오뎅도 먹고, 치즈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이제 좀 맵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딱 알맞게 맵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못 먹겠다 이거 아니고. 여기서 땀이 나지? 약간 이게 매운 엽떡 정도의 난이도 같아요. 허팝은 매운 거 좋아하는데 딱 이 정도가 좋네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 근데 다나 소스에 찍어서 먹고. 와, 이거 먹으니까 맵다. 혓바닥이 얼얼해요. 그래서 드디어 단무지를 먹어봅시다. 입안이 시원하다. 그럼 이제 죽음의 5단계 가볼까요? 밑에 소스 한번 볼까 색깔? 우와, 색깔 완전 기네요. 색깔만 봐도 완전 매운 떡볶이로 보여지거든요. 오뎅 국물 한 숟가락 딱 먹고. 전 지금부터 5단계 가봅시다. 형밥 젓가락 응답하라. 응답이 되지 않는다. 어디로 가는? 잡았어. 소세지.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긴장하면 더 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냥 터프하게 한번 먹어봅시다. 매운 게 아니고 약간 뜨거운데? 근데 완전 못 먹겠다 이건 아닌데요? 먹을만한데? 먹을만한데? 지금 땀이 흐르고. 먹을만한데? 콧물이 흐르고. 먹을만한데? 어상 못 찾겠다. 매워. 와, 이제 혓바닥이 얼얼해요. 이거 엽떡보다 훨씬 매워요. 그러니까 캡사이신 넣은 듯한 그런 매움인데 이거? 매워. 와, 아, 혓바닥 너무 매워.
와, 이거 너무 매워 지금. 눈물 나와. 와. 아, 더 이상 안 되겠어. 아, 힘이 다 빠졌어. 쿨피스도 3개나 먹고 콜라도 패티 하나 먹고 이게 떡볶이 배보다 물배를 더 많이 채운 것 같아. 결국엔 떡볶이가 좀 남았어요. 특히 5단계. 이건 우리 연구원들 헬프맨 해도 이거는 다 못 먹었어요. 너무 매워요. 근데 나머지는 다 먹을만 했어요. 그냥 일반 떡볶이, 1단계 떡볶이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도 안 맵고 2단계 떡볶이, 3단계 떡볶이가 있는데 2단계 떡볶이도 괜찮았고 3단계 떡볶이 이게 많이 매워요. 허박같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고 4단계가 없고 바로 5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단계는 매운 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라면에 캡사이신을 넣어 먹는다 이런 분들은 이거 먹어야 되고 그거 아닌 사람은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떡볶이를 4-5개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입안 혓바닥에서 불이 나. 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단계 떡볶이까지 먹어보셨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허팝은 3단계 떡볶이까지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떡볶이들은 이제 나중에 야식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을래요?